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근본 강의는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초보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 그냥 토익 점수 갖고 학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원서 내고, 면접 보고 붙었고, 이렇게 간단했는데, 요즘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내가 어떤 그룹을 써야 되고, 또 어떤 계열사를 선택해야 되고, 채용 공고를 보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그 속에서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하고, 또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전공들은 뭐 나하고 부합이 되냐 뭐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타겟 설정. 다시 말해 여러분들 업계 기업 직무에 대한 선정이 취업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그거 끝난 다음에 또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소서 써야 되죠? 이제 자소서 항목들은 뭐 지원 동기도 나오지만 요즘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조사라든가 매장 방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한 다음에 적어야 될 레포트 형식의 과제들도 요즘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서류가 붙은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또 인적성 시험을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PT 면접, 롤플레이 면접, 창의성 면접, 토론 면접, 임원 면접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좀 가늠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공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내가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주요 내용은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타겟 설정에서 직무거든요. 그래서 직무가 왜 중요하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직무에 타겟팅한 그 입각을 해서 추후에 내가 어떤 자소서를 써야 하고요. 또 인적성은 뭐 개괄적으로 뭐 어떤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지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말미에는 좀 면접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까지는 제가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사에 성공했던 제 학생들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아, 나름 그러면 어떤 계열사, 어떤 직무를 선택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취업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직무 선정 자체가 여러분들 취업의 키 석세스 포인트가 된다는 거. 사실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 학생들 케이스를 좀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나의 확률이 올라갈까? 이걸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과거 학생이고요. 이 친구는 이대 신방 언론 쪽, 언론 정보 쪽을 전공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4년 동안 이제 언론고시에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저도 이공계인데 저도 어릴 적 꿈이 대학 때 꿈이 저기 방송국 연예 PD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고시를 준비했는데 제가 영어를 징그럽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죠. 근데 저희 때 그 KBS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이런 게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는 자신 있으니까 야, 내 삶은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봤죠. 그 제가 한 3%인가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상위가 아니라 하위 3%에 제가 들어서 외국 있는 점수 받고 똑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 인적성에 나오는 상식들 어려워하는데 언론고시 비할 바 못 돼요. 저는 옛날에 봤던 문제인데 지금도 기억나. 뭐 동방신기, 델리 스파이스, 뜨거운 감자들. 얘네들의 멤버의 총합은 몇 명입니까? 뭐 이런 거 주관식으로 물어봐요. 되게 어렵죠. 저도 떨어지고 친구 언론고시 떨어졌어. 그 다음에 어디 있었을까? CJ E&M 썼겠죠. CJ E&M 언론고시만큼이나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거 다 떨어지고 나서 절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저 미디어 쪽으로 취업 준비했는데 다 떨어졌고 저는 어디 가면 좋죠?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자, 이 친구는 또 지가 이대 나왔는데 또 이대생 요즘 기업에서 안 뽑는다고 하는데요. 뭐 이상한 헛소문도 또 듣고 왔어요. 이 친구는 어디 타겟팅이 우선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우선요. 마케팅하고 홍보도 잘 구분을 못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상장사 홍보팀 조절은 사실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업사원들의 고객은 누구죠? 상대방 회사의 구매 담당자고요. 홍보팀의 고객은 미디어 언론사의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업 홍보팀에 가보면 그 출신 인원들, 출신 학교를 분산시켜요. 서울대, 연대, 고대 쭉쭉쭉 깔아요. 왜 그러냐면 기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홍보팀 학교도 좀 보는 게 좀 사실이지. 왜냐하면 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기업이라고 하면 기자 학연 그 언론고시를 패스할 수 있는 수준 이상에서 더 많이 선호도가 올라가겠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때요? 요즘 여기자들 많잖아요. 나는 비록 언론고시를 패스하지 못했지만 나의 선배들이 이미 포진되어져 있고 또 나의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는 갖춰져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린 시절 독일에서 자라서 독일어를 아주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디 있을까요? BMW 홍보팀 쓰겠죠. 그런데 거기만 두드리게 되면 스콥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것도 독일에서 건너온 말이에요. 독일 헤르만 지몬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히든 챔피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이제 독일하고 일본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회사 중에 최근에도 이제 공채가 열렸던 회사인데 무라타 제작소. 무라타는 10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100년 전에는 도자기를 만들었고요. 지금 그 가공 기술을 활용해서 세라믹 캐패시터를 만드는 전자 부품 회사예요. 이 회사가 만약에 문을 닫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이 생산이 어려울 만큼이나 굉장히 입지가 좋은 기업이죠. IT, 하드웨어,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기업들과 전략적으로 협업을 하거나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겠죠. 그럼 이 친구는 다시 말해 이런 히든 챔피언들이 많은 전자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에 있는 히든 챔피언의 홍보팀원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좀 미디어 업계 두드렸으니까 미디어 업계만 가야지 이러면 취업의 확률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취업의 첫 단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이력들을 조망하여 가장 나한테 확률이 높은 포지션을 찾아 나아가는 이 과정이 첫 단추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소서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신방과 나왔던 애 있잖아. 걔가 신방을 전공한 다음에 과거에 어디 있었어? 미디어 업계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뭐 대단해. 그때 무슨 뭐 독립영화 연출 막 해가지고 뭐 어디 출품되고 막 그랬어. 근데 이게 다 떨어졌어. 떨어지고 나서 제가 새롭게 잡은 타겟은 어디였냐? 직무는 홍보였고요. 그 다음에 업계는 독일어 활용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IT, 하드웨어, 부품단이었어요. 근데 여기 쓰라고 하니까 여기다 똑같이 그 영화 얘기를 잔뜩 하더라고. 그러면 돼? 여기는 임원들의 인종하고 여기 있는 임원들의 인종은 달라요. 여기다 영화 얘기를 잔뜩 하게 되면 야 이거 뭐 여대 출신에 이거 무슨 뭐 영화 많이 했는데 이거 우리 회사 되게 보수적인 제조업체인데 이거 몇 년 지다가 다시 충무로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합당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무슨 얘기를 자소서에 많이 해야 되냐? 해당 직무하고 관련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홍보팀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 여러분들 그 마케팅하고 홍보 헷갈리면 안 돼. 조선일보를 펼쳤는데 거기 갤럭시 휴대폰에 광고가 실려 있어. 이건 누구 팀 작품? 이건 마케팅팀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조선일보를 딱 펼쳤는데 거기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기업 뉴스가 실려 있어. 이건 누구 팀 작품? 이건 홍보팀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업 관련된 기사들을 읽고 계실 텐데 그 기사 내용은 기자들이 쓰는 게 아니야. 홍보팀에서 다 써요. 그러니까 홍보팀에 있는 사람들 우선 기사의 리딩과 라이팅 실력이 좋아야 돼.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널리즘을 공부했고 그거에 머물지 않고 미디어 비평, 학보사 뭐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구체적인 기사 작성 관련된 노력들 그리고 다양한 기사들을 편집하면서 독해했던 경험들이 남들보다 많아.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해서 홍보원분은 기자들과의 네트워크 관리가 중요한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 비평 동호회 무슨 어떤 학보사를 이끌어 나갔던 나의 경험과 그런 네트워킹이 넓어. 그럼 뭐야 이게 이 친구와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직무 교감 포인트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타이틀이 나오는 거야. 미디어 인적 네트워크 그 중심에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타이틀일지 모르겠지만 홍보 직군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이 가는 타이틀이라고요. 무슨 밑도 끝도 없이 튀어보겠다고 무슨 뭐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야 뭐 이런 거 쓰면 그런 드라마는 여러분들이나 보는 드라마예요. 그분들은 뭐 안 봐. 얘는 뭐 욕을 적어놨어. 막 벌벌벌 떨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틀려고 하지 말고 나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여줄 수 있는 걸 윗단으로 올리는 게 중요한 거야. 결국 여러분들, 나, 타겟, 너. 이건 뭐야? 업계 기업 직무가 되겠지. 나하고 너하고 교감할 수 있는 이 교감 포인트를 활용해서 자소서에 뼈대가 잡히는 거고 타이틀이 나와야 되고 이거에 대한 미래 비전, 입사 포부까지 나와야 한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중심.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뭐야? 타겟 설정과 그거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는 거. 여기까지 설명드렸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인적성 시험 봐야 돼.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적성 강의가 아니니까 뭐가 있는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초보들이 있을 것 같아서.